2014년 갑오년을 맞아 중고차 사이트 카즈 http://www.carz.co.kr이 가장 출력 마력 좋은 자동차를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카즈에 따르면 국산 세단 중 출력 마력이 가장 좋은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2013년형 제네시스 프라다 GT500으로 430마력에 달한다. 제네시스 프라다 GT500 모델은 V8 5.0L 엔진의 대형 차량이다. 지난해에는 SBS 드라마 그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배우 조인성이 연기한 주인공 오수의 자동차로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신차 가격 7,708만원대인 제네시스 프라다는 현대차가 세계적 명품 패션 브랜드 프라다와 손을 잡고 선보인 스페셜 에디션으로 1,200대 한정 판매를 해왔으나 2014년형 신형 제네시스 출시와 함께 단종됐다. 중고차로도 매물이 흔치 않지만 보통 4,300에서 4,7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자료를 수집한 중고차 사이트 카즈 데이터 리서치팀은 최근 자동차 업계 트렌드는 다운사이징과 연비로 제네시스 신형도 300HP 안팎이다. 현재 시판 중인 세단 중 출력이 좋은 차량은 416HP의 에쿠스라고 밝혔다. 중형차 부문에서는 소나타와 K5가 단연 눈에 띈다. 2014년형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는 172에서 271HP 사이, 특히 2.0 가솔린 터보 모델은 271마력으로 중형차 중 가장 높았다. 2012년식 YF 소나타 F20 터보 GDI 역시 271HP로 중고차는 2250에서 2360만원대다. 케이5 역시 172에서 271마력으로 소나타와 어깨를 나란히 두고 있다. K5 2.0 가솔린 터보 모델도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271마력이다. K5 2.0 터보 GDI 2012년식은 2240에서 2340만원대로 중고차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외 현대 i40 2.0 가솔린 모델은 178마력, 쉐보레 말리부 2014년형 2.4 가솔린 모델은 170마력으로 소나타와 K5의 뒤를 이었다. 준중형 차량 중에서는 쉐보레 G2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141HP로 준중형 차량 중 가장 출력이 높았다. 2013년형 K3는 140마력으로 간발의 차로 G2 크루즈에 밀렸다.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 2012년식 중고차 시세는 1200에서 1650만원대다. 2014년형 기아 레이는 경형 자동차 중 출력이 가장 높았다. 레이 1.0 가솔린 터보 모델의 마력은 106HP로 90HP인 QM3보다 높은 수치다. 한편 수입차 부문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E300이 251HP로 가장 출력이 높았다. E300은 V6 3.5 가솔린 엔진 차량으로 6,740에서 7,010만원대다. 중고차는 2012년식이 4,400에서 4,810만원대다.